자, 낙폭이 있거나 조정받고 있는 기업은 지금이 저점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기업을 선택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에너지가 조금 많이 들어있는데 에너지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귀담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빨리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업은 에너지입니다. 네, 대명 에너지입니다. 대명 에너지. 네, 최근에 풍력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IRA 법안, 이게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아무래도 대명에너지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신상이 될까요? 테마 내 어떤 새로운 수혜주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 좀 시세가 좀 상당히 강했었고요. 그 다른 풍력 기업 대비해서는 이제 발전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최근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동반했으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명에너지 그래도 네네. 오르는데? 아,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시가는 네. 네, 보합 수준이었는데 아, 지금 네. 네, 그래도 한 3%가량. 아, 조정을 기대했는데 조정이 또안 나오면 상대 좀 강하네요, 생각으로. 네, 시세가 강하다는 의미 반증이겠죠. 예. 그래서 그 최근에 뭐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아, 맞다. 그 점수 안 되셨네요. 8점. 8점. 네. 접근해 보는 전략으로 긍정 포인트를 8점을 주신다는 얘기죠. 네네. 네, 긍정 화살표 점수 점수라고 8점.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 네. 8점에 받은 제가 2주 대명. 만에 나가서 까먹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도 넉넉히 쓰는데요, 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오늘까지 좀 조정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게 8월 초반처럼 뭐 기간 조정 양상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네. 그리고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한방 남았다. 아직 상승이 한번더 남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에너지는 쉽게 네네. 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최근에 패턴이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7월 29일 날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조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제 화면 보시면은 8월 10일 날또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1차 상한가 조정, 2차 상한가 조정, 이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한방 남았다. 네. 마지막 이제 불꽃이어야 될까요? 급등이 한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그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기서 시세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패턴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활용해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24,000원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오늘 시장이 큰 폭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9%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24,000원까지는 네. 기다려보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원래 주식 네. 거래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증권 저축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저축 개념으로 저도 이제 에너지 쪽은 조금씩 아, 보고 예. 있는데, 저까지 주면 유니슨. 네. 아. 방송을 이미 했기 때문에. 아, 네. 저 터빈이 언제쯤 돌아갈까 궁금해서. 유니스는 좀 보고 네. 있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또 넘어가서 정태현 네. 팀장은. 아, 두 번째 기업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정말 상당히 쓰리링 의견이 많이 기업이죠. 없.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또 네네. 보유하시고 사주도 있고 화살표 점수를 주자면 여기는 빵점? 화살표 지금 6점이요. 많이 좋네요, 그래도. 이거는 아마 의견들이 많이 엇갈릴 것 같은데, 네. 저는 충분히 많이 빠졌다. 요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약간 대마불사의 개념으로?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요일날 나왔던 이 악재들로 내서 이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이 마지막 끝자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카카오톡을 이용한 네네. 송금이 이제 네네. 좀 제한되는? 금지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금지가 맞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금 이체업 허가를 받게 되면은 여전히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하락을 하는 부분들은 일단 블록될 영향도 있었다라고 좀 봐지는데, 네. 뭐 어쨌든 블록될 영향도 있었고, 어쨌든 그 송금 금지 이슈. 근데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금융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금 이체업 허가가 진행되게 되면은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지는 아니다라고 좀 부정을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게 강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지 않느냐, 더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역발상적으로 좀 뒤집어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뭐 안전 이슈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이 이게 장기적인 악재라기보다는 전 단기적인 리스크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카카오뱅크, 뭐 시중은행
마찬가지로 순이익은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 게 소나기라고 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굳이 이런 자리에서 갭으로 하락이 나오는 게 맞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일정 부분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갭 상승이 나오게 되면 고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반대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실리게 되면서 이렇게 갭 하락이 나온 것은 오히려 이게 이제부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적어도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화면에 보신 바 같이 굳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고 그리고 차트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94,000원에서 28,450원 물론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 조정도 많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블락딜 아닌가요? 그 네네 블락딜 이슈도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장중에 12% 돌았죠. 네. 네. 아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방송 그러니까 대부분 인지도 할 수 있는데. 카카오가 이제 전 정권 하에서 네네. 굉장히 많이 성장한 급성장한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좀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주가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거죠? 말씀드리기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얘기라서 네, 그래서 방송은 아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저 반등이 이렇게 제대로 못 나오는 거는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지금 삼성도 예전에 그래서 못 갔잖아요. 네. 자, 세 번째 기업. 예. 세 번째 기업은 대림비앤코입니다. 대림비앤코 이게 옛날 대림요업 아닌가? 네? 아,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대림요업이었던지 않나? 이게 모르죠. 뭐가 바뀐 것 같은데. 비앤코 뭐죠? 대림비앤코는 맞네요. 이제 네. 맞을 거예요. 대림요업이라 네. 그래갖고 변기, 그 아, 세면기, 이런 세라믹 제가 옛날 기업 이름 잘 몰라가지고 맞을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욕실 왜? 그 대림바스. 아, 욕실 대림바스. 관련된 예. 네. 네. 그렇게 되게 맞습니다. 화살표 점수는? 화살표 점수는 7점이요. 7점? 네네. 애매모호하게 7점인데? 그죠? 6점이 더 애매하지 않나요? 그래, 6점이 더 애매했어요. 네. 7점. 8점, 9점 이쪽으로 네네. 갈수록 좀 그러면 제가 높이기 위해서 8점. 아, 이걸 바꾸면 안 되죠. 일단 7점. 네, 네 7점. 네. 7점인데. 일단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실망감 상태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차피 이런 그 뭐 이렇게 대림비앤코라든지 LX 하우시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되지 않더라도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리모델링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빠그러진 건 아닙니다. 거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속된 표현이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어그러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다고 해서 지금 바로 때려 부수고 바로 세워 올리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재초안 같은 것들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2024년 정도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완전 물 건너갔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건너간다라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실망감을 가지기엔 좀 이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어떤 공약 의지, 어제 어떤 그 실행 의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100원대 지지를 좀 받게 된다라면은 뭐 전 상승의 출발점이거든요. 상승 출발점까지 이미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매수하셨다가 물리신 분들은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대인비앤코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대 말씀을 드렸듯이 5,100원대 이상 주가만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뭐 지금 안심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시겠지만 그 하락할 때 음봉의 캔들의 길이가 많이 좀 짧아졌어요 오늘 물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짧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에너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IRA 연관성에 따라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리듀스 액트라고 하는 영 원문 표현이지만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행동 법안 네. 이렇게 되죠. 네, 미국도 저감법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헷갈리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두산 경우도 퓨얼셀. 네네. 네. 이거는 화살표 점수는 몇 점? 화살표 점수는 9점입니다. 오, 꽤 높은데? 왜냐하면은 수소 대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되는데 그 두산 퓨얼셀의 자회사는 아니지만 두산 그룹의 두산의 자회사인, 지주사 자회사인 두산 퓨얼셀 아메리카가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심스럽게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PR셀이 만약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라면 합병을 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비용 취해 없이 충분히 미국에서 사업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합병 가능성을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이나 어떤 연관성 그리고 수소 생산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 두산 퓨얼셀이 트라이젠 연료전지를 현재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라이젠 연료전지가 수소 생산도 가능하고 열에너지, 전기에너지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미국 수소 생산 이 두 가지에 좀 접목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이 에너지원을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수소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같은 청정 에너지 쪽으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우디 쪽 같은 경우도 어떤 새로운 사업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가격 조정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욕심을 좀 내보자면은 네. 37,000원 이하 정도 내려오게 된다라면 좀 한번 매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일단은 최근에 올선 추세에서 쭉 우상향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선을 현재 3일 전에 이탈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라면은 일단 21선 지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21선을 제가 봤을 때는 37,000원 전후에서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게 된다면 37,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조정을 일단 거쳤기 때문에 네네. 추가 조정보다는 오히려 지지하고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포인트. 37,000원 부분까지 추가 조정. 네.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 포인트를 계속 두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중심 모멘텀이 IRA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가 뭐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뭐 그 이슈, 테마 이런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게 단기간에 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 예전에 태조 이방원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감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기업을 또 빨리 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문의 사항이 들어온 게 K카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오늘 소카가 상장했잖아요. 네네. 일단은 공모 단계에서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지금 공모가보다는 약간 높은 것 같고 플러스를 네네. 좀 되고 있는데 이 K카, 소카 같은 맥락이죠? 가능가? 같은 차랑 공유하고 중고차 SK 렌트카고 이거 어떻게 봐요? 공유 저도 소카를 네. 이름 아는데 이제 이용을 잘 못 해봐가지고 전 한 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한 번 해봤는데 그냥 이게 그러니까 비대면 렌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비대면 렌트. 그래가지고 이걸 신청하게 되면은 네. 집 근처 어디에 차량이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그 근처 가게 되면은 차량을 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게 되고 또 반납할 때도 그 장소에 반납해 놓으면은 알아서 갖고 갑니다. 화살표 점수를 준다면은? K카는 그 렌트보다는 중고차 이슈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3점? 3점. 2점. 그러니까 침수차 관련된 수혜 그러니까.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수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중고차 지금 중고차 가격이 비싼 수혜는 있지만은 침수차로 인해서 특별히 좀 더 수혜를 본다 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네. 케이카는 3점. 3점으로 네. 조금 낮은 점수가. 하여튼 그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제일 높은 점수 받은 게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대명에너지 이렇게 네. 좀 에너지 쪽으로 좀 집중돼 있군요. 네네.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파 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의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